오늘은 이것 때문에 순천을 올 정도로 맛있다는 도토리 한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아, 벌써 침이 고이네요. 아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이거 와, 이거 뭐 뭐부터 손을 대야 되나 이거. 도토리 수제비거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와, 들깨향이 기가 막힙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오. 오, 비주얼만 딱 보면은 또 돼지 껍데기 같아요. 식감도 그렇고. 오, 일단 합격. 아, 제가 왜 합격이라고 하죠? 심사위원도 아닌데. 아, 이거는 지금 비빔밥 재료로. 아, 묵밥. 아, 묵비빔밥이구나. 여기다 밥을 비벼서 먹으라고. 살살살살 해가지고. 야,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 요즘에 그 비건식의 트렌드 아닙니까? 사실 우리나라는 늘 어떤 이런 문화를 앞서가고 있다. 케이푸드가말로 정말 비건의 대표주자 아닙니까? 여기 지금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. 다 비건이야. 여기 중간에 이게 무기 딱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도토리 무기 이렇게 비빔밥에 딱 들어가 주니까 오, 식감이 너무 재밌는데요? 근데 먹으면서 그 디톡스 되는 느낌. 도토리전. 야, 이거를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등산 갔다가 내려온 데 아래서 좀 이제 막걸리랑 같이들 좀 많이 팔거든요. 이런 거는 그냥 먹고 막걸리 바로. 먹고 막걸리. 그냥 무한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. 아,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. 아주 도토리 뭐. 내가 도토리전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밀전은 좀 사실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살짝 그 물리는 맛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도토리는 이게 그 이상하게 좀 약간 쌉싸름이 그냥 한번 먹고 입을 헹궈주니까 안 먹은 것 같지. 똥 먹고 제가 그래서 살쪘어요. 자, 다음. 아, 비빔면이구나 이거. 면은 도토리면 아니겠죠 이거? 면은 일반 냉면이겠죠 설마? 진짜요? 도토리 냉면이래요? 야, 그럼 도토리 가루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? 이러면 사실 다람쥐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도토리까지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은 고기에다가 살짝 싸서 도토리 뭐 살짝 얹어서 이렇게 먹어봐야겠다. 이게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전체적으로 양념도 너무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야, 이거 잘하시네 여기. 다람쥐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춘천의 건강한 맛과 음식만큼 풍성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